애들 조금 내라고? 공권 부족한데 좀 내고 한 달 동안 내고 애들 닭이라도 닭볶음탕이라도 해줘. 준성 씨는 돌아갔지만 정자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. 준성 씨가 다녀간 후 정자 씨는 집안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. 그곳에서 묵은 짐들이 쏟아져 나왔다. 이렇게 나올 때 놔둘 게 없어서 싸는 거예요. 오늘 어쩔 수 없이 살라고. 아이고. 그 속에는 애들에게 사준 책도 있다. 이것도 애들 책인데. 내 처지가 이러니까 책을 사줘도 저런 것만 사줘. 못 산다고 그냥 포기, 삶을, 그러니까 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할까 봐. 정자 씨는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했다. 정리한 짐을 고물상에 넘기러 가는 길. 요즘 동네를 벗어날 때는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. 뭐 적으시는 거세요? 길이요. 제가 길을 잘 잃어버려서 길을 찾아서 적고 있어요.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건물 이름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. 오늘은 모처럼 수입이 좋은 편이다. 얼마가 되셨어요? 5,500원이요. 닭 한 마리 값, 작은 거 한 마리 값 되네요. 닭, 네, 작은 거. 칼이 안 들어서. 오랜만에 정자 씨가 부엌으로 돌아왔다. 오늘의 요리는 닭 볶음탕. 자, 퀴즈 나갑니다. 네. 3위. 무엇일까요? 요리하는 엄마를 보고 신바람이 난 건 은빈이다. 3위. 무엇일까요? 원고지. 요리하는 내내 곁에서 퀴즈를 내고 엄마를 웃게 만드는 속 깊은 딸. 아니야. 띄어쓰기 안 하고 채워.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건 엄마 정자 씨다. 또 힘이 제일 세. 그러니까 뭐라고 있을까? 죽이잖아. 마침내 완성된 엄마표 닭볶음탕. 신이 나면 은빈이의 재치도 빛을 발한다. 제가 10살이잖아요. 근데 친짤은 9살이잖아요. 8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. 연빈이는 말없이 엄마를 챙긴다. 할래? 동생이 좋아하는 닭 날개는 은빈이를 위해 양보했다. 어우야, 미안하다 야. 은빈아, 많이 먹고 싶으면 얘기해. 응? 사줄게 한 번씩. 닭볶음탕과 함께 오늘의 특식은 컵라면이다. 1년 만에 맛보는 컵라면을 연빈이와 은빈이는 아껴 먹었다. 라면 다 먹었잖아? 그럼 끝이 아니야. 그럼 또 먹을 게 있어. 국물! 아니지. 밥 말아서 먹어야지. 밥 말아. 그러면 그게 식어. 국물에 찬 밥까지 말았지만 이미 배가 부른 상태. 바로 그때 은빈이와 연빈이는 비닐봉투를 꺼내왔다. 왜 그렇게 봉투에 싸놨는 거야? 다 나중에 다시 먹으려고요. 지금은 배불러서요. 연빈아, 연빈아. 엄마 다음에 사줄게. 그러지 마. 한번 먹으면 밥이 불어서 못 먹어. 알았지? 아이들이 남긴 라면 국물에 만 밥을 삼키며 이날 정자 씨는 한참 동안 목이 메였다. 최근 정자 씨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. 전단지 붙이는 일을 틈틈이 하기 시작했다. 근데 일하는 동안 잊어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아, 머리 잊어버리시는데요? 안 좋은 기억들, 힘든 거. 그런데 생각만큼 몸이 예전 같지 않다. 전에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풀리지 않고 잘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간도 떨어지고. 그날 오후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. 그때 상황이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정신장애.